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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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니 받거니 함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국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걸읍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걸읍시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했으니까 옆 사람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지금 이 분위기를 못하고 계신가 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저 보지 말고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Sorry. 예, 죄송해요. 다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 또 특별히 이렇게 연세 드시고 흰머리 계신 우리 근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뵙는 게 저한테 너무너무 참 지금 기쁩니다. 정말 많이 기쁩니다. 솔직히 정말 많이 기쁩니다. 오늘은 좀 토요일이니까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노래 하나 할까요? 네. 우리 피아노, 저희 신디 반주자가 있나요? 신디 반주자. 도미솔. 제가 부르면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도미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음을 잡을 수 있으면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주가 다시 한번 도미솔을 해주세요.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예수님처럼. 아시네요? 다 같이 할까요?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예수님처럼. 율동이 있죠? 어린이 노래는 다 같이 허리.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조금 더 크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가장 크게.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의 예수님처럼. 옆사람 보면서 윙크하며 살래요. 윙크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오른쪽 사람. 윙크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양쪽 눈으로 윙크하며. 윙크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처럼. 옆사람 안아줍니다. 옆사람 안아주며 살래요. 안아줘. 남자 여자 앉지 마세요. 남자 여자 앉지 마세요. 남편 아내만 앉습니다. 안아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딱. 안아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처럼. 옆사람 꿀밤요. 꿀밤 안 때리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꿀밤 안 때리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양쪽 사람. 꿀밤 안 때리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사랑해 예수. 재밌네요. 한 개만 더 할까요? 옆구리. 옆구리 안 찌르며 살래요 예수님. 상처 안 주면서. 상처 안 주며 살래요 예수님. 상처 안 받으며. 상처 안 받으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처럼.
저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대구제일교회 있을 때 이 유치부 이 노래를 우리는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치부 노래 하면 이제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뭐 옛날에 이렇게 차트에서 계도 해설에 넘기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자 다음 노래 뭐 할까 그러면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사랑하면 살래요, 사랑하면 살래요, 그 노래 해요. 그리고 막 전도사님한테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이게 54절까지 있거든요. 54절까지 머리 빗고 올래요 예수님처럼, 양치질하고 올래요 예수님, 옷 입고 올래요, 바지 입고 올래요, 신발끈 묶고 올래요. 이게 한 54절까지 있어서 이 노래 다 끝나면 유치부 예배 시간 반이 지나가요. 그러면 전도사님 설교가 짧아지고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몰라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한번 더 한번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아멘. 지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고 실제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과 실제생활이 합하는 것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 귀한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신앙생활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신 세대입니다. 그게 얼마나 한국교회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실제 자기 생활은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스피리추얼한 것, 영적인 것은 그게 종교에 속해 있는 거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팩트, 이 세상 자체는 내 노력과 내 힘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렇게 지금 교육받으면서 또 그렇게 지금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보통 운동선수를 해도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할 때는 모르지만 점점 운동을 잘하게 되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 박사님들이 달리기 할 때 이 손의 각도라든지 뛸 때 어떤 옷을 입고 뛰면 바람의 저항이 적어진다든지 보면은 이 체력은 지성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 체력은 더 뛰어난 거예요. 이여령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오르고 박사님 하시고 의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교수님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스타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강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식의 어느 수준에 가면 모두가 영성 단계로 넘어가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식을 한참 쌓다 보면 처음에 조금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할 때는 아, 이 지식이 무궁무진한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래 쌓고 난 다음에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성분은 심지어는 가수들도 심지어 연극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영화 배우들도 영감이 있다, 뭐 특별한 그 끼가 있다, 특별한 영이 있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어제 이제 우리가 부산에 그 기도 아이들이 하던 기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그 성경 말씀 에스겔서를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 내일은 이제 주일이 되면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 위주로 될 텐데 오늘 저녁에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기도 이후에 지금 부산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깜빡하고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지금 여기가 2세가 많다 그랬는데 2세가 왔어도 오늘 이야기는 너무너무 이 한국말이 안 들려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스토리고 사진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한다고 했는 것이 한국말 못해도 오시면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빼먹었는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폭풍처럼 그 어제 봤던 해운대 기도 영상이 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부터 시작했어요. 5년, 6년, 7년, 8년, 9년. 이게 기도 운동이 한 가면서 저도 거기에 한 부분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뜨거운 영적인 시간이 가고 그 기도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살려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시드니 하나님 이 부산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 부산에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그 사진들은 너무도 신기하게 부산에 이 기도가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참 혹시 어제 저녁에 안 오셨던 분 계신가요? 아, 다 오셨나요? 예,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그럼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켜주시고. 예. 어제 그 청년들이 20명의 청년들이 기도에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파도가 너무너무 뜨겁게 불어서 그것이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해운대 바닷가를 가득 메우는 기도의 사람들을 초청했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저 사진은 지금 해운대 구청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관광 홍보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러분 TV에 보는 해운대에 100만 명 수영하러 왔다고 할 때 그 파라솔 꼽혀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는 파라솔 밑에 누워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래사장의 어깨와 어깨를 맞닿고 모래사장 전체를 채우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구청에서 저 사진을 사용해서 지금 해운대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은혜의 시간이 지났죠.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어제 또 스토리까지 들었으니까 이 사진이 너무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고 영적인 시간이고 정말 감동의 시간이죠. 그런데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모여있는 이 20만 명의 다음 날 부산일보에 뭐라고 나섰느냐면 부산일보에 40만 명이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노보텔, 파라다이스 호텔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지금 왼쪽에 저만큼 사람들이 있는데 오른쪽, 그리고 주차장과 이쪽 그 도로에 저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 서고 빵 사고 이런 사람들이 저만큼 많이 있어요. 이게 2007년에 하고 난 다음에 2008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는 기도회를 계속 2007년 적어도 얼마나 힘들게 준비했는데요. 1년 내내 여러분 저렇게 10만 명이 모이고 20만 명이 모인다는 건 만 명 집회가 몇 번 지나가야 되고 만 명 집회를 하려면 천 명 집회가 몇 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찬양팀만 천 명이었어요. 찬양팀만. 지금 어제 제가 시간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제 중심으로 간증을 나눴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저기에 함께 모여서 매주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하는 전도사님, 목사님이 100명이나 되고 청년부 회장들이 수백 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팀, 그 다음에 또 봉사팀, 댄싱팀 다 해서 6,400명의 청년들이 1년 동안 저 집회를 준비해서 저 20만 명의 성도님들을 섬긴 거예요. 그런데 2007년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08년에는 저 행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 할 마음도 없었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2008년, 2009년, 2010년 심지어 2014년까지 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기도하길 우리 후세대한테 우리 부산의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요청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는 기도하러 산에 갔는데 저 당시에 부산에 있는 교회의 해운대 해수욕장에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The Beach of Prayer, 기도의 해변이라는. 그래서 청년들이 기도하고 싶으면 저 바다로 가서 기도했어요. 저도 저기에 제가 저기 어제 이야기했듯이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도 이제 내일 요청할 말인데, 이렇게 수련회라든지 이런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청년들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지만 이걸 자기한테 담기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하고 하나님만의 한 가지 약속을 하면 좋다. 그 약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흥회가 끝나거나 3박 4일 코스타 수련회가 끝나면 너하고 하나님만 아는 한 가지 약속이 있으면 좋겠다. 하다못해서 하나님 저 1년에 성경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 저 한 달에 한 번은 전도지 들고 밖으로 나갈게요. 하나님 저 친구에게 전도해서 이번 한 해 동안 3명을 전도해요. 하나님 저 매일 밤 자기 전에 30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시드니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어떤 약속이어도 괜찮은데 한 가지는 그 목사님한테도 말할 필요 없고 아무한테도 말할 필요 없고 너 혼자 계획을 잡았다가 하나님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약속이 깨어져도 괜찮다.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 기회가 이어지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업앤다운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업앤다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인생 경로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업앤다운, 되게 좋았다가 다운했다가 업앤다운 하는데 알고 보면 지금 1년 전과 나는 다른 위치에 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한테 업앤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 받거나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때 자기하고 하나님만의 약속을 하나를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저 집회를 1년 가까이 놓아두고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할 때 그때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운대를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람은 수많은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 비가 오든 태풍이 오든 저는 그곳에 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하나님 제가 저 집회 1년 뒤에 저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매일마다 해운대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은 동쪽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부산에서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서구라고 여기 구덕운동장 근처에 있습니다. 동과 서가 떨어져 있습니다. 약 빨리 가면 한 40분, 느리게 가면 한 50분에서 1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년 전체라 그러면 아마 아닐 거고 적어도 250일 정도는 제가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 마치고 이러면 가서 거기 가서 봉고를 주차장에 대고 가서 해운대 바닷가 왕복 갈 때 2km, 올 때 2km, 4km 남자가 그러면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쪽 조선비치 호텔에서부터 달맞이 고개까지 그러면서 성경책을 옆에 옆구리에 끼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 눈에는 해운대가 너무 커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입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 보이기에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한 시간 동안 바닷가를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어떨 때는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늦으면 막 밤 11시에 성경 공부가 끝나면 급히 봉고를 몰고 해운대에 딱 와서 봉고차를 해운대 중앙에 딱 주차하고 그대로 바닷가에 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운대야 너는 내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나는 나의 눈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눈을 믿는다. 나는 나의 생각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다. 나는 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해운대야 너는 나의 눈에 볼 때 너무 크지만 하나님 눈에는 손톱이다. 아멘. 너무 늦었다. 자러 간다. 그렇게 하고 그냥 한 1분 정도 총알같이 기도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하면서 제가 아마 거의 200일에서 250일은 해운대 바다에 가서 제가 1년 동안 365일은 못 채웠지만 저 집회가 열리기 바로 전날까지 그 서구 끝에서 동구 끝까지 해운대까지 매일 해운대 모래사장을 밟으면서 갔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요. 어제 이야기했듯이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부산에서 해운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서쪽 끝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제가 해운대 간 지 가장 짧은 전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중에서 해운대 부산에 산 지 제일 년수가 짧은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해운대 해수욕장을, 저는 그런 목적으로 전혀 가지 않았는데 해운대 해수욕장을 가장 많이 가본 사람이 저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시간마다 변화되는 걸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가서 기도했으니까 토요일에는 주차장에 차가 몇 대가 들어오고 일요일 몇 시에는 차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중에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에요. 부산에 산 지 1,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저 해운대를 할 때 해운대 전체 주차장은 저쪽 달맞이 고개 넘으러 가야 됩니다. 주차장은 백석호 쪽으로 가야 되고 동백섬 쪽에서는 앞쪽에서 여기 하나 리조트에서 주차를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 이쪽은 마비가 됩니다. 이런 해운대 전체를 보는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팀 배치를 진짜 제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 목사님들이 유인근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게 됐냐고 놀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했던 거예요. 매일 해운대 가서 이 창세기 1장 1절을 까먹지 않도록,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저는요,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역대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수법칙에 너무 많이 기울이다가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이 위치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은혜로운 보편적인 법칙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불평불만을 할 때가 너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다윗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사울이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예요. 사위가 됐는데 사위에게 장인이 창을 던졌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도망다니면서 계속해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숨어 다니는 이야기, 눈 내리는데 숨어 있던 처마 밑에서, 여러분 심지어는 얼마나 사울이 그 장인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했는지 다윗이 도망가다 도망가다 마지막에 어디로 도망간지 아세요?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버렸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북한의 장수를 죽이고 영웅이 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울에게 도망가다 도망가다 나중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이다! 38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들어왔으니까 다윗이다! 저 골리앗 때려 죽인 놈 죽이자 그러는데 다윗이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 침을 흘리고 땅바닥을 막 헤매고 하면서 난 바보예요 바보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사람들이 막 비웃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그래서 야야야 죽이지 말자, 그래 우리의 그 블레셋 신이 돌보는 골리앗을 죽은 사람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도록 하자, 그러면서 저 미친놈 다윗을 놓아두고 지나가는 아이마다 블레셋을 죽인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미친갱이가 돼서 침 흘리는 거지가 됐구나 하고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자면서 그 블레셋 땅, 북한 땅에서 거지처럼 그 땅을 돌아가면서 밥을 얻으면서 사울이 살았어요. 그게 얼마냐면 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7년. 7년을 도망가면서 살았어요. 인생에 가장 패배하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날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 천하 통일을 했고, 여기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영락교회니까 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의 장군 중에서 다윗만큼 이 이스라엘 땅의 지리, 강, 산, 들, 바다, 바위, 지형지물, 지금도 중요하지만 옛날 고대 전투에 있어서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지형지물, 몇월 달에 홍수가 터지고 몇월 달에는 눈이 오면 어느 길이, 어느 계곡이 막히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그 순간에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저는 그냥 하나님한테 이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게 해주셨던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나중에 1년이 지나서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볼 때 그 지난 250일의 기도가 제가 부산 사람보다, 부산에 30년 산 사람보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물때와 바다때와 해질때와 주차 상황과 그 주변의 주차장의 위치를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다음에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이어진 게 어떻게 2008년에 이어졌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 해운대 구청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2008년, 우리 2007년 5월 27일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2008년 5월을 앞둔 한 2월쯤,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해운대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유인근 목사님, 빨리 구청장실로 들어와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청장님 왜 그러십니까? 아, 목사님, 그냥 오이소! 빨리 오이소! 나 이거 진짜, 이거 녹음이 되고 있나요? 녹음이 되고 있으면 이 부분은 안 좋은데. 하여튼간 스님들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2008년이 불교 TV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시장님이 방에 들어오라 그래서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시장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조계종 총무원장님이 계시고 불교TV 사장님이 계시고 부산에서 제일 큰 절이 있습니다. 범어사 절에 또 스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 중에서 가장 불심이 깊은 교육감님이 계셨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구청장님에게 이걸 해운대 해수욕장을 제가 그때 사인했잖아요. 사인하고 그 땅을 받았잖아요. 그처럼 해운대 땅을 이 불교TV 10주년 행사에 주라고 사인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계획이냐면 불교TV 10주년 행사로 그 구청장님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해운대 바닷가에 전국에 있는 연등 100만 개를 깔아놓고 헬리콥터로 촬영하면서 대한민국은 부처님이 지키십니다 하면서 그 다큐멘터리 시작을 이 바닷가에서부터 쫙 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운대 구청장님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다면 그런 행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구청장 이거 불교의 이 해운대 해수욕장을 빌려준다고 사인을 하시게. 그러니까 이 구청장님이 알겠는데요. 이 작년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여기 와갖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막 여 부산을 뭐 하여튼간 섬긴다 하고 막 부산을 축복한다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걔들한테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왔던 불교TV 사장님하고 당신 기독교인이야? 나 기독교인 아닌데요. 그래도 똥물에도 순서가 있지. 먼저 했는 사람이 안 하면 완전 전형적인 부산 사람이거든요. 먼저 했는 사람이 안 하면 해야지. 그럼 먼저 했는 사람이 원래 혹시 그 계획 해놨으면 그때는 그 사람이 먼저 하고 작년에 여기 막 20만 명이 와가 막 버글버글 걷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먼저 선택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시장님도 당신 왜 이래? 당신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이래? 빨리 여기다 사인하라 그러니까 아니 이거 뭐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공무원이 의리가 없어갖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 이거 사인 못합니다. 걔들이 안 한다 카면 안 한다 카면 내가 이거 안 빌려줄 일이 없지만 뭐 한다 카면 먼저 한 사람이 먼저 해야지. 그러면서 그분이 시장실 박차고 나오면서 유인근 목사님 제 구청장실 어디서? 그러면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구청장실에 가니까 나 진짜 그 목사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예요? 그 작년에 했던 행사 있잖아요. 예. 그 오늘 합니까? 안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진짜 내가 하여튼가 내가 오늘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순서가 있지. 아무리 땅을 빌리는 것도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구청장님이 하는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주 가운데 편만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저녁에 오기 전에 어떤 아주 정성껏 준비한 성도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신방하면서 나눈 작은 이야기, 오늘 또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이 중창팀, 찬양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지금 이 하는 찬양, 내가 설교하기 전에 저렇게 또 조금 전에 찬양하는 거, 또 우리 성도님들,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서 목사님이 어깨 두드려주는 거, 장로님이 위로하는 거, 권사님이 국물 하나 더 떠서 아이고 김집사 이거 한 그릇 더 먹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한 가지에 하나님의 손길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제가 홍정길 목사님한테 큰 거 하나 배웠어요. 홍정길 목사님께서 코스타 만드신 남서울원의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느 날 저하고 이렇게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저한테 유 목사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님 코스타 마 힘들제 그런데 아 그래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유 목사 나는 자네한테 이 말 하나를 꼭 해주고 싶다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했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네. 그래요. 아 목사님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홍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마음일세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자리라네. 나는 자네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네. 나는 지금 40대 50대 목사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걸 보고 너무 슬프네. 유 목사 나중에 코스타를 계속 하든지 코스타 안 하든지 어디 가든지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건 마음일세.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큰 무게로 다가왔어요.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하게 된 그 어르신의 말씀이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구청장님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그 당시에 부산 성시의 운동본부 본부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최홍준 목사님이었어요. 호산나교회.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 잠깐만 제가 나가서 전화하고 올게요. 아 목사님 하는지 안 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예, 잠깐만 제가 나가서 전화하고 올게요. 그리고 나가서 호산나 최홍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최홍준 목사님 그러니까 인근 유 목사 왜? 그럼, 목사님 여차 해가지고 여기 해서 여기 땡중이 하고 여기 손님이 하고 여기 해서 이렇게 해서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뭐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허이 이거 올해도 또 해야 되네. 네 빨리 그 정필도 목사님한테 전화해봐라. 정필도 목사님도 말씀하시면 나한테 전해라. 알겠습니다 목사님. 딱 끊고 난 다음에 정필도 목사님한테 전해서 정필도 목사님 그러니까 유 목사인가 이러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 지금 해운대가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이번에 구청장님이 우리한테 그 작년에 했던 그 20만 기도 집회 또 하는지 안 하는지 물으시는데요. 왜? 예 우리가 안 하면 불교가 그걸 쓴다고 하던데 이거. 그러면 해야지. 그리 작년에 1년 동안 그 난리를 쳐서 했던 기도회를 2008년에는 3개월 준비해서 저기에 저렇게 가득 채워서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2008년, 2009년, 2010년 부산 성도님들에게는 부산바다는 기도장소로 그리고 부산 시민들한테도 부산 앞바다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장소로 인정이 됐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셨는가 하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00명의 전도사 목사가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밥 먹으면서 이 집회를 기획하니까 별의별 그 회의가 다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연합 집회할 때는 자기 교회의 일을 손해보지 말게 하자. 연합 집회 회의한다고 교회 교육자 회의에 빠지지 말자. 그럼 우리가 연합 집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몸이 고생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회의 시간을 언제로 잡았느냐 하면 밤 10시로 잡았어요. 주일 밤 10시. 일요일 밤 10시에는 어떤 교회도 모든 프로그램이 마치니까 밤 10시에 모여서 회의하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고생하는 거죠. 전도사 목사들이. 그래 밤 10시에 어디 모이냐? 부산 한중간에 있는 찜질방을 택했습니다. 레오스파라고. 그 레오스파를 해서 오후 예배 마치는 친구들은 오후 3시, 4시에 가서 찜질하고 목욕하고 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있다가 10시에 회의하면 되고
저녁 예배 마치는 친구는 저녁 예배 마치고 9시 반에 부랴부랴 운전해서 찜질방으로 들어오면 딱 찜질복 갈아입으면 바로 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의하고 그러다가 막 12시까지 회의하다 막 머리 아프고 그러면 자 15분간 휴식 전부 다 탕속에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또 탕속에 들어갔다가 또 머리 식혀서 나와서 라면 먹고 계란 까먹고 그렇게 지포 뜯어먹고 하면서 1년 동안 100여 명의 전도사 목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면 그날 자고 나면 그 우리가 썼던 목욕값하고 라면하고 계란 까먹고 지포 사먹었고 했던 그 모든 돈이 대략 보니까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저 당시 얼마나 부산이 재밌었는가 하면 청년부 회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전도사님이 그 밥값을 댔어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하면 저 같은 부목사 30대가 그 전도사님들 밥값을 댔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기획위원장으로서 제가 총괄 회의를 제가 인도하죠. 제가 회의를 인도하면 그렇게 100명씩 모여서 주차부, 댄싱부, 카메라부, 촬영부, 미디어부, 방송부 막 팀이 짜져서 여기저기서 막 찜질방 여기저기서 막 이게 굉장히 이것 한 3배 되는 찜질방인데 저쪽 구석에 방송팀, 저쪽 구석에 막 댄싱팀, 찬양팀 뭐 여기 사진부 막 앉아서 막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나면 한 6-70만 원 나오면 한 번도 제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영수증 딱 받아서 이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배님 어제 회의했는데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이건 내가 밥값 내서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봐야 우리 부목사들이 회의했는 거 1년 동안 아마 52주예요. 52주. 그래서 세순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영수증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순복음 교회 가고 또 저기 뭐 진재영 목사님 찾아가고 우리 이 목사님 찾아오면서 하면 그때 50대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밥 사면서 가장 재밌는 밥이라고. 만약에 혹시 이 밥을 안 내려고 하는 담임 목사 있으면 언제든지 이 영수증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20대가 회의하면 30대가 밥값을 내고 30대가 회의하면 40대가 내고 40대가 회의하면 50대 담임 목사님들이 그 밥값을 내세요. 그리고 저 회의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발표하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롯데 호텔이나 아니면 저기 코모도 호텔 같은 데서 담임 목사님들 한 400분, 500분 초청해서 우리 전체 계획을 이렇게 PPT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하면 그 300명, 400명의 그 호텔 밥값 수백만 원이잖아요. 그거는 60대 정필도 목사님이 가드를 걸어가셨어요.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어요. 그 뜨거웠던 동력과 연합의 시간이 3년, 4년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구청장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우리가 회의하다 보니까 막 회의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야 큰일 났다. 10만 명이 1300교회에서 봉고가 1300대 그리고 버스 있는 관광버스 있는 교회는 교회 셔틀버스를 다 끌고 들어오면 해운대는 길이 하나입니다.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길이 막혀서 이건 집회가 아니라 주차 대란이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막 고민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이 주차 대란을 막을 수 있을까 하다가 야 우리 편지 쓰자. 성도님들께 편지 쓰자. 그 말도 안 되는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어떻게 썼냐면 부산 성도 1300교회 성도 여러분 1년 뒤에 그날에 여러분들이 개인 자가용이나 교회 봉고나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시면 해운대 주차장은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장로님 주차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1시간 떨어진 거리에 주차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래서 강할리에 주차하고 해운대까지 1시간 걸어오고 달맞이 고개 넘어서 주차하고 달맞이 고개를 넘어서 해운대로 들어오시고 저기 센텀시티라고 그쪽에다가 주차를 하시고 걸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편지를 쓰지만 이 편지가 그렇게 된다고는 우리 자신도 생각 안 했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못 갖고 왔는데 제가 저 집회에 수만 장의 사진을 찍혔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밑으로 내려다 찍었는데 여러분 20만 명이 모였는데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정말 부산 성도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산을 한번 그려야 되는데 서면에서부터 그다음에 사직동에서부터 어제 봤듯이 그 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서면 부산의 한중간을 지나면서부터는 지하철 12칸, 20칸 전체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1번 칸에서 찬양 부르죠. 대산을 넘어하면 2번 찬양에서 우리 구주다 찬양이 나오면서 그 어마어마한 지하철, 부산의 지하철이 두 대가 있는데 그 지하철의 전화에 찬송가가 울려 퍼졌어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간증이 뭐냐면 사직동에서 어떤 목사님이 20년 목회했는데 성도가 13명이에요. 그래서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 생각하고 그런데 워낙 불 때니까 저는 대형 행사도 안 오시는데 워낙 부산이 부를 때니까 성도들이 가자 그래서 오는데 걸어서 오는데 여기서 골목에서 이렇게 오다가 점점 인물이 점점 모이면서 해운대 가까이 오면서 거대한 물이 되잖아요. 근데 다 찬양하면서 오잖아요. 그때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눈물을 촥 흘리면서 해운대 집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거기에 사직동 교회가 어디 있고 온천 교회가 어디 있고 당강 교회가 어디 있고 호산나 교회가 어디 있노? 우리가 다 목사가 자기 분량대로 10명 성도를 주신 분은 10명, 100명 성도를 주신 분은 100명, 1000명 성도를 주신 분은 1000명, 자기 성도를 열심히 이렇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기 가면 한 방울의 물방울이 모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운대 저 집회는 들어오면서 다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또 한참 회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8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12시간 기도했거든요. 8시간 동안 기도회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 이게 너무 기니까 김밥이라든지 주먹밥을 사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막 1년 내내 모여서 회의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운대는 관광지고 그 해물탕, 복국집, 금수복국 수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10만 명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거기서 도시락을 열고 김밥 먹고 막 거기 김치 먹고 주먹밥 먹고 하면 그 식당 상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들은 사람이 온다고 기대했는데 그게 다 장사가 쫄딱 망하면. 그래서 그때도 1300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성도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해운대는 식당이 많은 관광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번 집회는 금식 집회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모래사장에서 김밥이나 주먹밥이나 그런 걸 먹는 걸 보면 유부초밥을 먹는 걸 보면 식당 상인들의 그 아픔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식사 없이 8시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꼭 식사를 하셔야 되면 죄송하지만 주변 식당으로 들어가서 잠깐 하시고 기도회에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교회 여전도에서 이 편지를 받고 주먹밥을 안 싼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영상 보셨듯이 저기 예배드리는 12시간 동안 어느 교회도 도시락을 싸온 교회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청년 중에 항상 또 미친 애가 하나가 있잖아요. 청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인데 그 두 명이 한 달 전에 저 집회 열리기 한 달 전에 해운대에 있는 모든 식당에 종이를 들고 해운대 집회 그 브로셔를 들고 가면서 여우면서 우리 한 달 뒤에 10만 명 옵니다. 밥을 준비하십시오. 한 달 후에 10만 명 옵니다. 밥을 준비하십시오. 한 달 후에 10만 명 옵니다 하면서 이 친구가 해운대 식당에 이 전단지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진을 봐야지 이 실감이 날 텐데 정말 전날에 20만 명 중에 10%, 10명 중에 1명만 밥을 먹어도 2만 명이 밥을 먹는 거예요. 2만 명이. 그 밥 먹는 줄이 100m, 2m씩 김밥집 앞에 김밥천국이 저 옆에 7개가 있어요. 근데 김밥천국에 밥 먹는 줄이 그 다음에 맥도날드에 그 다음에 복국집에 해물탕집에 사람들이 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또 김밥천국 7개 중에서 5개는 10만 명이 온다고 평소보다 김밥을 10배를 더 많이 말아놓고 알바생을 고용했는 데가 있고 두 김밥집은 무슨 10만 명이 오나 하고 평상시처럼 김밥을 싼 데가 있어요. 그래 얘 10배를 샀던 김밥집은 완전히 터져서 난리가 났고 완전히 추석보다 더 많이 팔았고 그 두 집은 이제는 오토바이 타고 나갈 길도 없어요. 여기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다른 집 장사되는 거 이렇게 구경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구청장이 왜 그렇게 했는가 보니까 해운대 상인들이
2008년이 돼서 저 우리 기도했던 5월이 가까우니까 해운대 상인들이 그 작년에 했던 거 해요? 작년에 했던 거 그거 또 합니까? 구청에 계속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청장님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집회인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저게 뭐로 보일까요? 어느 날 저에게 그 당시는 그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의원이 한 명 저를 찾아왔어요. 유인근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에 민주당에서 출마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 10만 명, 20만, 10만 명, 20만 명 집회가 3, 4년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 속에 제가 부산 기독교인 전화번호가 제가 그때 몇 개가 있었냐면 5만 명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5만 명. 5만 명. 제가 한번 문자를 보내면 5만 명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원이 설명하는 거예요. 시의원, 국회의원 말고 시의원은 43명인데 시의원에 출마하면 보통 표가 몇 개가 있으면 시의원에 당선되느냐 하면 2만 표 정도 있으면 당선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유인근 목사님은 반드시 2만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달에 한나라당 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시의원 이번에 한나라당 지구에서 좀 출마해달라고. 이게 뭐 내가 진보냐 보수냐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표가 많은 사람을 찾더라고요. 보니까 정치인들은. 그 정도로 이게 우리한테는 은혜로운 기도 집회지만 특별히 정치인들, 특별히 시 공무원들 눈에는 이게 다 표로 보이는 거예요. 표. 표. 실제로 부산일보에 그 다음날 이런 기사가 나갔어요. 부산에도 기독교인이 살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부산에 4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이 불교 다니시는 그 신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활동이나 의정 활동에 있어서 최우선 고려 대상은 그 불교에 다니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냥 부활절 때 잠시 나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에 그 43명 중에서 한 몇 분이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유 목사님 저기 죄송합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우리 안용훈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부기총 부산 총연합회 부산 성시아 목사님들이 계신데 오셔서 죄송한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진짜 죄송합니다. 아, 왜 그러시는데? 아, 저희가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배려가 없었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요거 조금만 받아줘서.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적게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있어요. 이걸 왜 이 많은 걸, 아이고 감사하게도 이걸 왜 제, 그러니까 아,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너무 그동안 기독교에 소홀했습니다. 자꾸 소홀하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럼 불교에는 얼마를 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불교에는 얼마를 주나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 예산이 얼마 없어서 조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에는 그해 2009년 그해에 불교의 시, 여러분이 낸 텍스, 여러분의 세금을 거둬서 여러분, 우리 종교인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세금을 쓸 권리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뭘 하나요? 나라를 지키죠. 체육부는 국민의 체육을 하죠. 그 다음에 교육부는 학교를 짓죠.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부는 뭘 하나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 신부, 스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부산 사람들이 이혼 안 하고 부산 사람들이 싸움을 안 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신이라는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에게 신이여 만약에 당신이 있다면 우리 부산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신부님은 마리아님 부산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부산에 더 이상 그 폭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스님은
아마바냐바냐바냐바냐 여기 평안하게 해주시오 딱딱딱딱딱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부산을 평안하게 해주시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제가 지금 여기 찾아왔는데 지금 찍고 있어서 제가 안 읽는데요, 불교의 그 지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가요. 그 당시 그 해만 해도 20억이 갔어요. 20억이 어떻게 썼는가 보니까 석가탄신일날 1억을 썼고 그 다음에 팔간에 연동장치에서 5천만을 썼고 불교에도 우리처럼 이렇게 청년수련회가 있습니다. 전국불교청년연합수련회에 또 돈을 쓰고 우리 잘 알듯이 불교는 문화유산으로서 그 화장실 고치고 기와장하고 길내고 나무 심고 하는 모든 게 국민의 세금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아직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정해진 것이 몇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지 보수하는데 국가의 세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활절 예배만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니까, 목사님 이걸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 행복하게 해주는 데 써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석가탄신일날 부처님 동상이 이렇게 사직대로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손 흔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처럼 교회에도 예수님 오신 날 그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잔치를 한번 축제를 해주시면 부산 사람들이 안 재밌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받아들고 그 청년들한테 갔어요. 얘들아 어제 시의원이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5천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 시민 400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축제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계시더라. 얘들아 우리 이거 5천만 원 갖고 우리가 2009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부산 시민을 위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애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쪽에서 한 청년이 목사님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만 목사님 그 돈 왜 받아왔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그 돈은 더러운 돈입니다. 어떻게 그 정치인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돈을 당장 갖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똥이 안 묻었어요. 이게 왜 더러운 돈입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5천만 원 정말 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네요. 5천만 원 목사님 커 보이죠? 그 5천만 원은 우리를 갖고 노는 정말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무시하는 돈이냐고 5천만 원이. 그러니까 그 청년이 알고 보니까 전기공사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목사님 크리스마스 추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서울의 중앙 그 명동의 중앙우체국 앞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그 벽에 매년마다 갈아 끼우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목사님 얼만지 알긴 아세요? 그 벽에 있는 추리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한 벽을 장식한 크리스마스 추리가 1억입니다 1억. 목사님 그런데 뭐 5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소나무 하나 큰 거 제대로 전선 감고 제대로 예쁘게 장식하고 하려 그러면 소나무 한 그루 장식하는데 목사님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부산 일보에다가 부산 시민 여러분 2009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부산 1300교회 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부산 시민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뻐하시면서 가족 사진을 찍고 크리스마스 축제에 오십시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수많은 시민들이 이거 개도교가 교회 짓고 이거 수련관만 짓는 게 아니라 이거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 하네. 우리 가보자 가보자 기독교인들이 뭐 한다는데 가보자. 그래 딱 왔는데 소나무 다섯 개가 띵띵띵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럴 줄 알았다. 개도교 교회를 위해서는 돈을 엄청 쓰면서 뭐 소나무 다섯 개 놓고 사진 찍는다고. 목사님 오히려 그건 크리스마스 축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부산 시민들에게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그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만든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 줘야 되나? 이러니까 저쪽에서 한 청년이 항상 긍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저도 한마디 해야 될까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5천만 원이 형 말 들어보니까 진짜 적은 돈인 건 맞네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 돈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목사님 우리 부산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7년이 됐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외웠냐? 그러니까 목사님
부산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7년이 됐는데 안 믿는 난크리찬이 크리찬에게 처음으로 예수님 오신 날이 그렇게 기뻐요 라고 127년 만에 우리에게 질문을 했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게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형 말대로 소나무 다섯 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사를 안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온 게 그렇게 진짜 기쁜 거, 크리스마스가 진짜 그렇게 기쁜 거니? 하고 기독교인에게 묻는데, 아, 우리 돈 없어서 그런 거 못 가르쳐줘. 우리가 나중에 돈 있으면 가르쳐줄게. 그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이 돈이 비록 작지만요, 사실 목사님, 모든 비용 중에서 제일 비싼 건 인건비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 스태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산에 가서 나무 가지고 오고, 나무 땄고, 흙 산에 가서 퍼오고, 리본 갈고, 우리가 전부 다 봉사하면 적어도 우리 인건비가 거기 더해지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여기저기서, 해보자. 목사님, 해요. 야, 형 말대로 해보자. 야, 우리 한번 해보자. 막 그러면서 분위기가 이렇게 됐어요. 부산이 이게 참 이게 쉬운 동네거든요. 할까? 그래. 할래? 하자. 그래. 부산이 뭐 이런 동네거든요. 그냥 가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일을. 회의가 굉장히 쉬운 동네가 거기예요. 그냥 한 사람에 의해서 확 갔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확 오는 동네가 부산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하기로 기획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축제 15인 위원회를 만들고 미대 집사님, 미술대 집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뭐 이런 분들하고 해서 부목사님들하고 해서 15인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거기에 첫 번째 총괄 총무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부 다 해운대 집회를 준비했던 많은 분들이니까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2주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마스를 조사한다. 그렇게 하고 인터넷에 크리스마스라는 글자가 들어간 모든 단어를 영어로, 스페니시로, 막 일본말로 막 타이핑을 막 쳤어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마스 사진이 인터넷 위에 올라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인 런던, 크리스마스 인 파리, 크리스마스 인 도쿄, 수많은 사진들이. 근데 그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청년의 말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5천만 원은 한 거리 하나도 장식할 수 없는 작은 돈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도 아름다운 추리들이 많았는데 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고액의 크리스마스 추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한참 조사하고 있다가 감사하게도 기가 막힌 모든 일을 할 때 카피라이트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카피라이트를 하나를 얻게 됐어요. 그건 제가 파워포인트를 나중에 넘기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카피라이트를 얻고 시장님 앞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크리스마스 축제를 시작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청년들한테 성경 공부하는 목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전 세계 크리스마스를 인터넷에 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전쟁의 지형지물에 뛰어난 장군이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운대에 그냥 기도하러 250일 가다가 해운대를 알게 됐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이 축제 준비하려고 그냥 인터넷을 한참 치고 있다가 제가 완전히 축제 전문가가 됐어요. 저는 축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참 준비하다 보니까 축제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전도의 바자에 잘 들으세요. 축제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빛, 색깔, 사운드입니다. 컬러, 사운드, 라이트. 이 세 가지를 얼마나 잘 믹스하느냐가 축제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 5천만 원을 들고 전구를 사러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구를 파는 크리스마스를 찾으니까 중국 항저우 못해 소주에 전 세계로 공급하는 중국산 램프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5천만 원으로 제일 많은, 돈이 너무 적으니까 가장 많은 전구를 살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은 너무 비싸고 흰색과 파란색이 그나마 싼 전구였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해서 흰색과 파란색을 사서 중국에서 배를 띄워서 부산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정해졌죠. 빛이 정해졌고 그 다음에 색깔이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운드예요. 사운드. 그래서 크리스마스 사운드,
크리스마스 보이스 뭐 이런 거 막 타이핑 치고 크리스마스 뮤직 막 타이핑을 치니까 크리스마스의 소리는 캐롤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캐롤들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캐롤은 전부 다 찬송가예요. 흰눈 사이로 뭐 몇 가지를 빼고 이 캐롤은 전부 다 찬송가로 돼 있는 거예요. 노엘 노엘, 사일레나 호일레나, 우리 구주 나신 날, 고요한 밤 이 모든 게 다 찬송가인 거예요. 미사곡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찾아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부산은 200만 명의 불교인이 있는데 우리가 불교와 종교전쟁을 제가 이 녹음을 조심하는 게 이런 이야기가 불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불교인하고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찬송가를 여기서 틀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한참 이제 막 고민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기가 막힌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살았잖아요. 아 맞다. 지방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지. 영어로 털면 되겠다. 영어로 이런 생각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극동방송에 가서 12시간짜리 펠리스 나비다 막 이런 스페니시로 듣는 노래들 막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12시간 한번 버튼 누르면 12시간이 돌아가는 그런 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로등마다 요만한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서 이제 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 장소를 어디 할까 하다가 기왕 이게 소나무 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 합시다. 그렇게 해서 어디냐 하니까 부산역 하루에 유동인구 20만 명. 아 거기 하자. 그런데 한 친구가 아니다. 청년은 그리로 가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많이 오는 해운대 서면 그 상가 번화가에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은 가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동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산역에 번화가에 그 돈 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런 데로 가는 거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저희들은 가난한 동네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디냐 그러니까 목사님 국제시장이 30년 전에 부산을 먹여 살리는 저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가 개발되고 센텀시티 그리고 이 서면이 개발되면서 부산 동쪽이 발전하면서 이 국제시장은 이제는 완전 재래시장 완전히 이제는 손님 안 오는 그냥 골목시장이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국제시장에다 그 상인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모두가 막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 국제시장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국제시장 상조의 회장님이 호산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 그 장로님과 힘을 합해서 국제시장 상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만들어놨는데 다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11월 청년들이 손을 꽁꽁 얼면서 전구를 갈아 끼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하나 둘 12월 1일 날 딱 불을 켰는데 제가 왜 지금 사진을 안 보여주는지 아세요? 불을 딱 켰는데 너무 허접한 거예요. 총무인 내가 봐도 허접하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게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첫날 너무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준비한 게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리고 그 첫 번째 했던 그 청년의 말대로 5천만 원은 너무 작은 돈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5년 동안 그 청년들이 부산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부산의 복을 달라고 부산의 영적인 충격, 임팩트, 에너지를 달라고 그 청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이 크리스마스 축제로 쏟아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게 이쪽으로 쏟아져서 신기한 마법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넘기면 여러분도 보시면 너무 실망할 텐데 이게 너무 실망스러운 크리스마스 추리인데 그 당시 2009년에 대한민국을 휩쓴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이월드였어요. 싸이월드와 다음 카페인데 청년들이 이것을 찍어서 싸이월드에 올리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여기 어디냐 거기 여기 국제시장인데 부산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축제하면서
막 전국에서 부산 온 동네방네에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구경한 사람이 2009년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2009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구경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300만 명이 왔어요. 여러분 300만 명 하면 저도 감이 안 와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300만 명이 어떠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그 KNN, 부산 SBS 이런 데 지금 막 나간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가는데 300만 명이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어느 주간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차 트래픽이 일어나면 교통경찰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는 300만 명이 들어오니까 교통경찰이 국제시장 전체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하고 국제시장 반경 2km 안에는 사람만 걸을 수 있는 도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다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걷다가 트래픽이 딱 낑긴 거예요. 이래서 이런 걸 놔도 떨어지지 않고 모자를 벗어놔도 그냥 괜찮고 가방을 놔도 괜찮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경찰들이 출동해서 할머니 먼저 나오세요. 할머니 먼저 나오시고 야, 아저씨 뒤로 한 발 더 들어가시고 아이 먼저 다 300만 명. 그런데 여러분 300만 명 이렇게 해도 제가 농담하는 거겠죠. 시장 상인들이 저는 3년 전부터 저희 교회가 국제시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3년 전부터 거기 가서 청년들하고 노방 전도를 했던 곳이에요. 그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죠. 전도하면 와서 멱살도 잡히고 그랬던 곳이 국제시장이에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이 와서 저희들은 축제 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2층에서 이렇게 보면 시장 상인들이 그것도 뽑기파는 할아버지가 와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어떤 할머니가 와서 교회 청년들 진짜 고맙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왜 이렇게 고맙다고 하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상조의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시장 상인들이 지금 축제 한 주간 지나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것들이 인사 안 하면 되겠습니까? 왜요? 그러니까 지금 장사가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렇게 장사가 잘 됩니까? 목사님 이건 보통 장사가 아닙니다. 그 어떤 할아버지는 와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눈물을 글썽하면서 나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30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장사하던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국제시장에 온 건 제가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일 이제 그 피크 주간으로 갈 때 그 장로님 김익태라는 장로님인데 장로님에게 도대체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데요 하니까 장로님이 상조에 가서 오늘 하루 원데이 하루 동안에 자기가 제일 많이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아 내가 제일 많이 벌었을 걸 순매출 1,000만 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는 순매출 2,000만 원. 그리고 저쪽에서 나는 순매출 3,000만 원 했는데 마지막 사람이 다 내한테 졌네. 그러더니만 내가 이겼다. 그러면 얼마 팔았냐. 그러니까 그분이 티셔츠 옷을 파는 분이었는데 그 장로님 말에 의하면 그날 하루 동안 티셔츠를 6,000만 원어치 팔았대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 캐롤을 틀어놨잖아요. 캐롤을 그 스페니시로 영어로 틀어놨는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아 즐겁다고 하는데 한 이건 좀 죄송하지만 얘기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무실에 스님 한 분이 오셨어요. 스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들 아 스님 여기 웬일이십니까? 목사님 이거 음악 끄세요. 아 왜 그러십니까? 내가 모를 줄 압니까? 이거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스님 왜 그걸 제가 영국 유학 갔다 왔습니다. 영어가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들리니까 이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죠. 한 15일 동안 마하바냐 노엘 로얄 하는데 이 참다 못 참으셔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게 어떻게 한 종교가 이 국제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시장인데 어떻게 한 종교가 국제시장에서 한 달 동안 이 12시간씩 찬송가를 틀 수 있냐고. 이건 아무리 종교인이어도 이건 너무 종교 상도덕에 어긋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스님 저희들이 끄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른 테이프를 틀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된 테이프가 없어서 오늘만 틀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며칠을 참다가 이제 온 거라고 당장 끄시라고 그러는데, 아 저희가 내일 신나는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거를 경쾌한 걸 찾아서 그걸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끄라고 막 옥신각신하니까 그 상인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됐겠죠. 상인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면서 이때 왔는데 막 손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있고 여기 사무실에는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파악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이 스님하고 목사님들 사이에 딱 들어오더니만, 스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청년들이 10월달 11월달 그 추운데 겨울에 전선 감고 거기다가 그 눈송이 갖다 붙이고 손 붙이고 하는 거 우리 다 봐서 지금 죽어있던 국제시장을 이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렇게 살려놨는데, 스님, 스님이 지금 이 청년들을 왜 야단치십니까? 스님 이 절이 여기 있으면서 우리 국제시장을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절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절라라 막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스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상인들이 막 도와주시니까 우리도 아 스님 나가세요 예, 스님 좀 나가주세요. 저희가 청년들이 돈은 없지만 우리는 인적 자원이 있잖아요. 교회는 돈이 없지만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중창하는 거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 보세요. 여기 찬양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정말 정부 기관이 따라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인적 파워를 갖고 있는 데가 교회예요. 매주 모여서 당대회를 하잖아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예? 전당대회를 매주 하는 거예요. 전당대회를 이런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돈은 없지만 청년들이 어떤 제안을 했느냐면 국제신장 나중에 사진 보면 나오는데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거리 한 중간에다가 요 강대상 한 4배 정도 되는 무대를 한 1m 정도 올려놓고 우리는 돈은 없지만 사람은 있으니까 12월 1일 호산나교회, 12월 2일 시드니 영락교회, 12월 3일 세순교회, 12월 4일 순복음교회, 12월 4일 중앙교회 이렇게 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 한 교회씩 하루를 이 무대를 맡겼어요. 그래서 청년이 여기 와서 부채춤 추든지 찬양하든지 뭐 오카리나를 불든지 그렇게 이 무대에서 밤이 되면 불이 켜지면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 여전도에는 옆에서 그 커피를 끓이고 그 다음에 생강차를 끓이고 예수님 생각하세요 생강차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생강차 예수님의 사랑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생강차를 끓여서 계속해서 대고하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차 봉사를 하고 뻥튀기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이런 걸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정말 정성껏 했어요. 정말 정성껏. 근데 우리가 그분들에게 준 팁이 있습니다. 그 팁이 뭐냐면 각 교회 여기 무대 위에 올라오시는 우리 찬양 음악팀한테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라는 글자 들어간 노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걸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시민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지. 아 우리가 이렇게 행사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안 믿는 사람을 배려 안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들어간 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올라와서 흰 눈 사이로 징글벨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주 나신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멋대에서 축제위원들이 제발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그 아는 노래가 찬송가밖에 없으니까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가 와서 오늘처럼 성가대가 올라왔어요. 40명, 한 30명 정도 올라와서 하는데 우리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노래 있잖아요. 메시아 칸타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20년 다니는 사람도 부활절날 교회 오는 게 힘든 게 그거잖아요. 성가대가 항상 메시아 칸타타를 해서 한참 졸고 있으면 뭐 다 같이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 길고 지겨운 그 노래를 무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 제발 내려오세요 하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시장에 온 시민들과 상인들이 그 메시아 칸타타 앞에 가장 메이오가 앉아서 다 듣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앵콜! 그 지겨운 거 한 번 더 돌았어요.
경찰서장님이 제 이야기가 네버랜딩 스토리 이건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하나만 하고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경찰서장이 제가 3년 전부터 전도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국제시장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장하고 저하고는 전도 갈 때마다 아이스크림을 그 파출소 직원들만큼 사서 20개 경찰들에게 선물하고 해서 얼굴을 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몇 명 잃어버린지 아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명 잃어버렸는데요 하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얼라들 엄마 잃어버린 애가 79명입니다 79명 이야 진짜 재밌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듯이 국제시장은 칠성파 깡패들이 주먹싸움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온갖 폭력사건이 일어나고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술 먹고 소주 먹고 여기저기서 싸우는 소리 상인들 싸우는 소리 난장판이 되는 곳이 국제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거기 와서 뭐 그 노래방에 갔다가 또 술 먹고 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막 먹었던 거 토하고 토했는 거 주워서 다시 먹고 막 그런 데가 부산 안에서도 정말 거기 들어가기가 힘든 데가 연말 연시에 국제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크리스마스 잔치가 열리니까 연말 연시를 가족과 함께 표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이 크리스마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애 손을 잡고 오고 목마 태우고 그게 300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300만 명. 그러니까 경찰들이 예전에는 막 깡패들 말리고 토하는 거 쓰레기 담고 막 이랬는데 애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랄랄랄랄라 엄마가 제가 야야 엄마한테 가자. 크리스마스에 경찰들이 애 찾는 게 주 임무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 듣거든요.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로고입니다. 2009년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 이게요. 트리 문화 축제. 이게 그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여러분 이걸 보려고 300만 명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했던 그 크리스마스 축제에다가 하나님께서 샤라랑 하고 마법을 뿌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진 찍으면요 이렇게 예쁘게 싸이월드에 올라가요. 하얀 램프를 골뱅이처럼 감아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다 하고 저렇게 부산 그 국제시장 한쪽에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야? 국제시장이야. 사람들이 몰려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하늘에다 철사로 저렇게 파란색을 별 모양 만들어서 철사를 까서 하늘에다가 저렇게 듬성듬성 달아놨는데 지금 사진에 보는 것보다 실제에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기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화가들이 여기 와서 막 합니다. 그래서 교회 청년들 돈 많다 어떻게 화가를 저렇게 20명 우리가 안 불렀어요. 자기들이 왔어요. 자기들이 와서 막 그림 그리고 하면서 점점 축제 분위기로 몰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흰색과 파란색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철사 감아서 저 뒤에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저 삼각형을 소나무라고 철사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다 전구를 갖다 꼽아서 삼각형 추리를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볼품없는 추리였죠. 그리고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하루에 한 교회씩 위에 올라가서 뭐를 하든지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오카리나를 불든지 공연을 하게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성가대가 올라와서 메시아 칸타타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도 놀라운 건 상인들이 시민들이 꽈득 앉아서 그 메시아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앵콜을 불러버린 거예요. 앵콜을. 이제는 이 거리에는 차가 다닐 수 없고 이 거리 전체는 교통이 통제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됐습니다. 아 이것도 재밌는데요. 우리가 전구가 남으면 저 사슴 인형의 코에다가 전구를 붙여서 반짝반짝 불이 오게 하면서 애들에게 루돌프 사슴 코는 이렇게 음악을 틀기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한참 전선을 감고 난 다음에 인형에게 딱 하려고 보니까 전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야, 코가 안 반짝이면 루돌프가 아니니까 이거는 우리 밖에 내지 말자. 그러니까 한쪽에서 야, 그래도 인형 사 왔는데 밖에 내자. 그래.
내지 말자, 내자 막 옥신각신하다가 내자는 팀이 이기고 아무 그냥 인형집에 가면 있을 법한 사슴을 저렇게 밖에다가 전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예쁜 루돌프 사슴으로 변해가지고 이게 기가 막힌 루돌프가 사슴이 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애들이 루돌프 사슴을 보러 간다고 루돌프 사슴 엄마 나 루돌프 사슴 보러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이들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SBS, KBS, MBC 모든 방송에 부산의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부활의 노래를 부른다. 죽어있던 부산 국제시장을 크리스마스 축제가 살리기 시작했다 하면서 나가고 여러분 중국에서 관광객이 오고 NHK 방송에 나가면서 일본에서 배가 떠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카피라이트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는 부산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2주간 동안 기획회의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비전을 주셨어요. 이 비전이 뭐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가장 안 어울리는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부산입니다. 부산은 제가 7년 살았는데 눈을 두 번 봤습니다. 부산은 눈이 안 옵니다. 크리스마스, 눈, 겨울, 추위, 소나무.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건 강원도입니다. 속초입니다. 평창이에요. 서울이에요. 그런데 눈도 안 오고 소나무도 없고 그냥 따뜻한 이런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신발을 팔고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자. 가장 부산하고 안 어울리는 도시에 우리가 이렇게 적자. 지금부터 크리스마스에는 부산으로 오세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부산에서 무슨 크리스마스 하노?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가 생길 거다. 부산에서 크리스마스 한다고? 얘들 웃기네. 서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주자.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으로 오도록 만들자. 이게 우리의 기획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카피라이트가 급물살을 타고 신문을 방송을 타고 이제 크리스마스는 부산에서 하면서 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 청년부 목사하고 집사님, 청년부 회장, 그 다음에 총연합회 총무님 이런 축제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기획위원 팀들이에요. 이 축제가 이제 12월이 끝나가지고 이제 12월 31일 날 시장 상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내일 31일 날 우리가 저녁 10시에 끕니다. 그러니까 시장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했어요. 저희들 끄겠습니다 하는데 한 20일 정도 됐을 때 부산 시장님이 이 축제에 오셨다가 너무도 놀라서 사무실로 올라왔어요. 그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축제를 내년에도 해줄 수 있냐? 기독교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장님이 하라면 할게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내년에 이 축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시장 직권으로 2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 국제시장은 중구청 소송입니다. 중구청 청장님이 여자분인데 오셨어요. 어제 시장님 왔다 갔냐고 왔다 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내년에도 해달라던데요. 그러니까 그 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년에도 국제시장에 해야 돼요. 중구청에서 해야 돼요. 저 해운대라든지 서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구청에서 해준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중구청 예산 1억을 지금 사인을 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이 주신 돈 2억, 중구청장님 주신 돈 1억이 20일째 되는 날 모였어요.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부산의 가장 큰 축제는 피프라고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부산시가 돈을 얼마를 거기 지원하느냐면 여러분 그 국제영화제 사건이 일어나서 신문 많이 보셨죠? 부산시민의 돈 70억이 들어갑니다. 70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게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국제영화제가 70억이 들어가는데 매년 스티븐 스필버그, 톰 행크스 같은 사람이 옵니다. 근데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국제영화제를 매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70만 명에서 80만 명이 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보니까 시 예산 5천만 원을 줬는데 구경하러 300만 명이 온 거예요. 시장님이 이 축제를 잡아야 되겠어요? 안 잡아야 되겠어요? 시장님이 이 축제를 잡은 거예요. 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닫는 거예요. 전선 가면서 아 이제 끕니다 하고 탁 불 끄고 나는데 전선 가 컴퓨터 접으라 하고 막 전선 감고 야 이거 내년에도 써야 되는데 잘 감아라 하고 막 청년들이 이렇게 감고 있는데 떡볶이 그때 그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오늘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예 할머니 저희들 그런데 시장님이 하라 그래서 내년에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됐다 목사님 제가 이거 너무 죄송하지만 이 청년들요 나는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 부산 시민들 위해서 우리 국제시장 상인들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여기 좀에 얼마 넣었는데 이거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 청년들 여기 수교한 청년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삼겹살 좀 사 먹이고 그렇게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넣었습니다 하면서 거기 40만 원 넣어서 주세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신발 파는 아저씨가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애들 삼겹살 좀 사주세요. 요 조금 넣었습니다 하고 넣고 가니까 조금 이따가 카메라 파는 아저씨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두 달 동안 애쓰고 12월 한 달 동안 고생해서 우리 국제시장 사람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는 완전히 그냥 국제시장에 희망을 봤다 아닙니까 하면서 요거 조금 삼겹살 사주세요 하고 놔두고 조금 이따 할아버지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청소 다 끝나고 삼겹살 먹으라고 한 분 한 분씩 올라오셔서 축제 사무실 위 이런 책상 위에다가 돈을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쌓였죠. 그 둘러앉아서 야 30만 원 20만 원 와 50만 원 들었대 50만 원 그러면서 막 끄 했는데 여러분 그 봉투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니까 돈이 상인들이 고맙다고 청년들한테 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8천만 원. 여러분 8천만 원어치 삼겹살 먹어봤어요? 시장님이 주신 돈 2천만 원, 구중구청장이 주신 돈 1억, 상인들이 준 돈 8천만 원. 내가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50만 원, 100만 원씩 걷어서 1억 2천만 원을 교회에서 모아서 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010년에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시작이 됐어요.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크리스마스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로고 보세요. 돈이 들어갔습니다. 세련되잖아요. 돈이 이래서 온 거예요. 돈이. 돈이 들어가니까 로고가 달라지잖아요. 로고가. 이제는 브러셔도 찍어요. 브러셔도.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제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다 찍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열리면요. 일본에서 크루즈가 뜹니다. 낮에 와서 해 먹고 저녁에 크리스마스 구경하고 밤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그 관광 유람선이 뜨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오고요. 이제 여러분 보입니까? 빨간색. 작년에 못 넣었던 저 비싼 전국 빨간색. 빨간색이 들어갔어요. 돈이. 돈이 이제 남아도니까. 여기서 지금 몇 분은 지금 벌써 감동을 하셨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냥 보이세요? 여러분 저 빨간색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 저 위에 동그라미가 뭐겠어요? 부산의 하늘에 구멍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산의 하늘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산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산에 가득해달라는 크리스마스 디자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축제의 기획자가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하나에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컬처, 이 문화 속에다가 우리의 신앙을 그들에게 은근히 문화 전도를 하는 거죠. 이제는 포토전도 국제영화제처럼 애들 사진 찍으라고 이제는 소나무만 갖다 놔도 시민들이 막 소나무를 장식하기 시작하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아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막 이제는 시민들이 크리스마스 축제를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빨간색으로 천사의 날개를 만들어서 국제시장을 천사가 덮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경험했던 상가들이 자기 상가 벽을 장식하기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국제시장은 거대한 빛의 터널로 변합니다.
하늘에다가 예수님의 심장을 하늘에다가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하고 사랑을 하늘 꼭대기에다가 저 큰 사랑 하트 크리스마스 트리를 달아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Jesus in me.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예수 사랑 하트 트리를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태극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의 날개 트리를 만들어두고 그리고 작년에 못했던 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를 치면 개독교라는 말을 한 글자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교회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개독교라고 댓글을 달 수 없는 행사. 2년째 될 때 우리가 조심히 작년에 개독교라는 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심히 예수님이 이런 마구간에 오셨다고 살짝 그 중앙에다가 작년에 찬양팀이 노래했던 그 자리에다가 살짝 갖다 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개독교라고 말하면 저것을 창고로 치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듯이 모든 사람들이 저기 와서 예수님이 탄생 장면을 사진 찍고 애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곳에 태어났단다 진호야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래 하면서 시민들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마구간을 만들었어요. 마구간을 만들어서 저기다가 양이나 소 인형을 집어넣고 얘들아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셨단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인형이 안에 있으니까 가서 막 양 타고 소 타고 하면서 예수님 마구간이다 나도 양 타야지 나도 소 타야지 막 그랬는데 갑자기 부산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고신이 있잖아요.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이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뭐가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왔는데 지금 부산 어린이들이 예수님이 놀이동산에 온 줄 알잖아요. 얘들이 막 양 타고 소 타고 이런 건 너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왔다는 걸 신학적으로 가르쳐야지 애들한테 이렇게 놀이 비슷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고신 전도사님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진짜 그걸 마구간을 만들어야죠 하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강원도에 가서 양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강원도에 가서 양을 가지고 와서 양에게 계속 그 겨울에 양을 한중간에 놓고 옆에 히터 틀어놓고 양 안 죽도록 따뜻하게 해놓고 계속 양에게 풀 먹이면서 똥사 냄새나게 예수님 더러운 데 오셨다 계속 똥사 하면서 예수님은 얘들아 더러운 이런 마구간에 오셨단다 하면서 아, 이 사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7년 부산 사는 동안 눈 구경을 두 번 했습니다. 부산은 눈이 안 오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산 어린이들의 꿈이 뭐냐면 겨울에 눈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이해를 기획했던 기획팀이 우리 부산 어린이들에게 눈을 선물하자 그러면서 얘들이 강원도 평창에 가서 스키장에서 제설기 두 대를 렌트해서 트레일러에 실어서 내려온 거예요. 5억이 있으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그걸 실어가지고 와서 국제시장 상가 5층 꼭대기에다가 기중기로 제설기를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붓고 거기서 눈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부산의 어린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2010년부터 부산에 눈이 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국제시장에 매일 8시에서 10시까지 눈이 옵니다. 엄마와 함께 국제시장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엄마 부산에 눈이 온대 그런데 8시에 온대 엄마 그러면서 애들이 엄마 아빠를 졸라서 지금 이 사진은 지금 적은 건데 애들이 여기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애들이 모여들면 8시 되면 우리 기획팀에서 자 준비 애들 오기 시작한다 지금 7시 50분 물 부어라 저 5층에서 내가 지금 물 넣고 있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하십시오 그럼 막 해가지고 오면 애들 꽉 찼다 자 준비 다 됐나 예 물 다 넣었습니다 전기 꼽았습니다 오케이 아이들 다 있으면 내가 방송 딱 삐 소리 나면 바로 눈 발사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밑에서 사무실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애들 막 목사님, 전도사님 눈 어디 와요? 눈 아, 조금 있으면 올 거야. 그러면 이제 8시가 딱 되면 10, 9, 8, 3, 2, 1, 0. 자, 눈에 어울리는 음악 큐. 그러면 음악 촥 나오면서 I'm dreaming of white. 크리스마스 음악이 막 나오면서 자, 5층 음악 눈 발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온. 하면 윙 그러면서 샥 하면서 눈이 확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확 쏟아져 내리니까 애들이
눈이다, 엄마 눈이다 하고 막 팔짝팔짝 막 뛰는데 여러분 보시듯이 애들이 다 이렇게 이 후드티 뒤집었었잖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5층에서 눈이었는데 너무 따뜻해서 3층에서 비가 돼서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5층에는 분명히 눈으로 볼 때 눈인데 내 머리 위에 오면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막 다 이거 뒤집어 쓰고 막. 저는 저 청년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어떻게 저 애들은 부산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왜 안 해도 되는 짓을 저렇게 많이 했을까? 그 5년 동안 걔들이 기도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갔을까? 지금 다시 시집장 가겠죠. 지금 10년 전 이야기잖아요. 시집장가 가서 지금 애 놓고 저한테 지금 연락 오고 그런 결혼한 청년들이 제 주변에 많습니다. 저도 부산을 떠나서 이제 서울 온 지가 8년이 됐고요. 저 청년들은 부산의 자기 도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진정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기 도시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도시에 예수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가 도시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한 예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저 청년들이 아직도 연락되는 청년들이 있지만 많은 청년들은 이제 다 각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저 청년들이 참 그립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타자성,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잘 모르겠고 이거 하나 붙잡고 평생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중요한 계명을 우리가 저버리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청년들 중에서 이게 부산에서만 될까 하고 부산에 50명의 청년이 2012년에 미얀마로 가서 50명이 미얀마에 가서 미얀마는 불교 99%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서 얘들이 한 달 동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미얀마 크리스찬 여기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기획하고 미얀마 땅으로 들어갑니다. 50명이에요. 50명. 그리고 얘들이 이렇게 한 주 동안 죽쳐 사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교 땅에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얘들이 미얀마에 가서 이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에게 들어가서 미얀마에서 가장 큰 우리로 치면 서울역 광장을 빌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얀마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미얀마 군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군부에서 이상하게도 허가증이 나오고 미얀마에 조용기 목사님 갔을 때 조용기 목사님 집회 때 2천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저도 저때 9월, 11월, 12월 해서 저 청년들과 더불어서 세 번을 미얀마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준비한 이렇게 춤팀이 가고 귀신 옆구리 차기 팀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청소년이 오고 청년이 오고 미얀마 사람들이 15,000명이 모였어요. 15,000명이 이틀 동안 여기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여기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미얀마가 아도니람 저더슨이 들어가고 200년이 선교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불교 99%의 나라예요. 그런데 저기 미얀마의 CCC 총재와 이런 분들이 와서 이야기했어요. 저 축제에 미얀마의 모든 교파, 교단, 미얀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단, 교파가 초교파로 모인 199년 만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라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부산 청년 50명이 갔는데 그러니까 양곤시장, 체육부 장관, 관광부 장관이 그 다음날 다 와서
예수님의 축제를 지금 구경하고 이분들에게 다 축사를 부탁해서 이분들이 올라와서 예수님 오신 걸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난리법석이 일어났어요. 미얀마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 프레이징 셀레브레이션. 청년 중에 두 명이 목포로 이사를 갔습니다. 목포에 120개월을 돌아다니면서 부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에게 청년, 결혼한 30대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목포에 있는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목포에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던 기쁨을 목포에 전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청년이 설득했는데 목포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 청년의 말에 설득을 당하고 목포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해서 목포 1회 목포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립니다. 목포에서 이것도 31일 동안 크리스마스에 이 축제가 열리면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전라도는 훨씬 더 기독교적이니까요. 아예 강하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라는 카피라이트를 들고 목포에다가 크리스마스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9년이 됐네요. 9년. 이게 지난 지금 7월달 전에 했던 2016년 12월 아홉 번째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성령의 파도 축제. 지금 크리스마스 추리는 부산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파도 축제. 이 국제시장 2km 전체를 이 빛의 터널이 휘감아 돌면서 성령이 휘감는 국제시장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생일 케이크. 이제는 그때는 사슴 때문에 우리가 울었죠. 이제는 사슴을 다 전구로 발라버리는 거예요. 사슴을. 루돌프 사슴 코만 말고 막 발가락까지 다 전구로. 여러분 다 같이 저를 따라 할까요? 세상과 싸우기, 유혹과 싸우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딸려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뱁니다. 바다에 빠지면 안 되고 세상에 속하면 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 위를 떠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술, 담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술, 담배는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의존성. 여러분 회사에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술, 담배가 알코올이냐 그다음에 그 니코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내 스트레스를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큰 소리를 나의 모든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사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그 위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여러분 빼빼로 먹으면서 이 나쁜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아 그다음에 술 안 먹고 막 옥상에 올라가서 바나나 우유 먹으면서 이 나쁜 상사하고 이런 분 봤어요? 아니라 위에 올라가서 술 한잔 하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다 아시잖아요 담배 한다 말고 나쁜 새끼. 그러면 마음에 있는 모든 게 그냥 싹 내려가잖아요. 그 담배 한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우라와 그 염려와 그 좌절감과 그 부끄러움과 그 억울함을 그 술과 담배에 의해서 나를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rely on Jesus Christ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지 우리가 세상의 기호식품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물건들이나 세상의 목걸이나 세상의 옷이나 반지나 남자의 술 담배뿐만 아니라 반지 옷 우리가 하나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를 내가 대체하기 위해서 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 고민과 염려를 잠시라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예요. 죄. 제가 지금 고신처럼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천만의 말씀. 이건 누구만 아느냐면 그 사람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보석 반지에 눈이 왜 여자가 안 돌아가겠어요? 다 돌아가죠. 그런데 눈이 그 보석에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에 중독됐다 안 됐다. 제가 지금 매일 저녁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나의 모든 중독. 그리고 또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술, 담배 이것만 중독입니까? 이 액세서리, 이 소비, 자기가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소비하고 있고 카드 빚이 2천만 원, 3천만 원 되고 빚진 게 1억, 2억 집에 가계 빚이 되고 내가 버는 것 이상 쓰지 않는 것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싸워서 세상의 그 소비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물결을 거스르면서 오히려 내가 번 것을 아껴서 이웃을 도와주는 것,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고 부활절에 계란을 사서 우리 옆집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쓸 돈을 아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소비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물결 따른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멀어진 거예요. 우리가 술에 중독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담배에 중독 안 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박수를 치고 설교를 듣고 이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은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 가장 심하게, 저는 지금 1년에 3만 명의 청년들을 만나고 있고 1년에 6개월을 해외를 다니고 있고 25개국에서 코스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그 땅에 사는 디아스포라는 아니지만 저는 돌아다니는 유목민으로 지금 1년에 6개월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지금 이 교회 같은 교회를 보면서 다닙니다. 한국교회,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중독을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중독. 아무것도 안 하는 중독. 선을 행하지 않는 중독. 여러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짓말하고 칼로 사람 찔러 죽이면 나쁜 사람입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칼로 안 찌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엄청난 중독에 빠져 있어요. 내가 좋은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쁜 생각해도 칼로 사람을 안 찌르고 도둑질을 안 하면 현행법상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단순한 걸 좀 심하다 싶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나를 통해서 계란 하나, 크리스마스 카드 하나, 하다 못해서 이 볼펜 하나가 내 친구에게 야 힘내, 야 여자하고 헤어졌다고 왜 그렇게, 야 이거 내 독일에서 사온 볼펜인데 야 선물 줄게.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좋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빠져 있어요. 심각하게. 사랑받은 시드니 영락교회 여러분, 제가 지금 보통 우리 선배들이 농장했던 믿음과 행위, 여러분 행위, 목사님 그건 너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제. 제가 지금 그 이야기와 싸우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이야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안 먹고 나는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보호해야죠. 세속으로부터 보호해야죠. 그런데 그것만 하다가 20년, 30년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가면서 그 술에 빠져있고 담배에 빠져있고 오입질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도박에 빠져있는 내 이웃들을 향해서 아 나는 여기서 술 안 하면 왕따 당한단 말이야. 나도 술 안 하잖아. 나 술 안 먹고도 회사 생활하거든. 내 뒤에 숨어. 아 나는 여기서 난 이 사람들하고 안 어울려. 괜찮아, 내가 놀아줄게. 그 많은 사람들을 내 뒤로 숨어하면서 전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그 더러운 술구덩이에, 그 마약구덩이에, 도박구덩이에 안 빠지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 한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게 오늘 성경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2015년 이거 중구청장이 시에 보고한 거예요. 시장님 부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2015년 2009년 300만 명, 2011년 500만 명, 2012년 550만 명, 2013년 630만 명, 2014년 700만 명, 2015년 800여만 명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1년 아시아 태평양 도시관광 TPO 총회 축제 분야 최우수, 2014년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TV 프로모션 금상, 2014 아시아 도시경관 그랑프리를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 방문자 15세에서 29세 여성만 계산했을 경우에 방문객수 165만 명으로 지출한 쇼핑, 식음료, 숙박, 교통 비용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부산 경제 생산 유발 효과 1430억.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까지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했던 간증하고 지금 이 했던 간증이 20만 명이 모였고 300만 명이 크리스마스에 들어왔다는 그 이야기로 여러분이 감동을 받는다면 제가 지금 전하고 싶은 마음 밑바닥에 있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20명의 청년들이 그 기도회를 했어요. 그들이 엄마 아빠 20만 명을 기도의 사람으로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다섯 그루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청년들이 자기 땀방울과 시간을 들여서 부산 사람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겠다고 2009년 10월에 그 청년들이 회의를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보고서가 왔습니다. 저는 20만 명, 800만 명 감각에 왔는 게 아니라 20명의 크리스찬은 어디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5천만 원의 돈을 들고 시드니를 향하여 손을 뻗치는, 500원의 돈을 들고 노숙자를 햄버거 사주기 위해서 10불을 햄버거를 사서 시드니 다운타운 노숙자에게 건네주는 크리스찬은 어디 있는가?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은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게 대단해 보입니까? 저는 지금 계신 여기 앞에 계신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신 여기 권사님, 장로님, 저는 여러분을 너무도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800만 명이 왔다고 이게 놀랄 일이고 20만 명이 기도했다고 놀랄 일입니까? 1907년에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원산 땅에서 부흥이 일어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5만 명이었어요. 그때 부흥을 경험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고 1909년 2년 만에 5만 명의 크리스찬이 9만 명이 됐습니다. 10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9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기도 제목으로 냈냐면 100만 구령 운동가라는 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 국민 3천만 중에 1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1200만 성도라고 한때 우리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렇게 노래 부를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눈물 흘리는 우리 권사님은 1970년, 74년 엑스포가 일어나고 이 할머니, 여기 있는 장로님들이 뒤에 있는 청년들을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대한민국의 마을마다 교회를 만들자고 그러고 농촌에 교회 하나 짓기 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1970년, 80년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는 5만 7천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농촌, 어촌, 산촌, 광촌 대한민국의 모든 마을에 마을회관은 없어도 교회는 있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저 같은 후배에게 그리고 지금 있는 청년들에게 물려주신 믿음의 후산이 거기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청년들이 그 일을 모르고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 다 닭이 되어서 자기가 닭인 줄 알아요. 닭. 딱만 보고 결혼해야지,
나 어디 취직하나? 나 어느 회사 가서 하나? 토플 점수, 토익 점수 딱만 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붕을 일으킨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찬송가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 날개침처럼 대한민국 그 불교의 국가를 100년 만에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고 5만 7천 교회 1천만 성도를 위해서 저기 삼각산에서 저기 오살리에서 저기 하늘산에서 대한수도원에서 산마다 기도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기도 제목은 38선에서부터 해서 제주도까지 왔고 60만 잔병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시작하면 저희들은 그 기도가 끝나기 전에 다 잠이 들었어요. 3시간 4시간 쉬지 않고 그 나약한 저희 어머니가 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육군 30만 장병을 위해서 기도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한국교회의 이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그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 한 마리가 그 병아리 울타리에 떨어졌습니다. 병아리들이 다 삐약삐약하면서 막 쪼고 있으니까 그 독수리도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거기 모이를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년 2년 시간이 지나서 자기는 계속 병아리들만 따라가고 그냥 여기에서 물 먹고 여기서 옷 주고 여기서 아이폰 사고 여기서 집 사고 여기서 자동차 사고 하는 일에 이 병아리가 이 독수리가 병아리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바람 소리가 들려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저 높은 하늘에 구름을 뚫고 훅훅 하면서 독수리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독수리가 날개를 두 번 세 번 치면서 그 태양을 향하여 솟아오르면서 훅 날아오르는 장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언제 날아오는 줄 아세요? 그 새끼 독수리가 그 자기가 치킨인 줄 알았는데 치킨 이런 줄 알았는데 그 거대한 독수리 그 어른 독수리 그 엄마 아빠 독수리가 구름을 뚫고 날아올 때 마음속에서 이걸 그리다가 나도 독수리 그러면서 확 날개를 쳐서 그 엄마 독수리를 따라서 하늘로 향하여 쏘사 올라갔다. 이게 유인근 목사의 동화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흰머리 나부끼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 Keep going. Please keep going. 여러분이 이뤄놓으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것은 너무도 귀하시지만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땅에 좁쌀만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는 치킨이 아니라 너는 이글이고 너는 독수리고 너는 저 태양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그 독수리라는 걸 가르쳐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36년 지금 기념 사경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여러분들이 창공을 향하여 날 때 여러분의 1.5세, 2세, 3세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아 저렇게 나르는구나, 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절벽에서 던지는 믿음이 저기 있구나, 아 나는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나는 병아리처럼 절벽 바닥에 패대기 쳐지면서 죽어버리는 닭이 아니라 바람과 더불어서 성령의 바람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창공을 날이라,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하늘 위에서 춤을 추리라, 그 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쉬어야 되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모님 여기 있는 귀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하신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쉬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옵시다. Not yet.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쉴 장소는 저 천성 향하여 문을 들고 예수님 두 팔 벌리고 여러분을 오라 하실 때 그곳이 내 영원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지금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이 사진 보면서 여러분 되게 감동하셨죠? 이거는 그냥 부산 국제시장의 이야기예요. 70년, 80년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들이 한국교회에 하신 일은 이 파워포인트에 넣은 부활절 이야기와는 게임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100년 만에 기독교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님을 많이 보낸 국가 중에 하나가 여기 장로님, 권사님 시대 때 이루어졌다고요. 산촌에, 농촌에 교회가 하나 내지 두 개가 있는 기독교 공화국이 여러분 세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샤라랑 매직을 베푼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 달러, 텐 달러 겨자씨 하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성경의 계산법은 아무도 모르고 10 넣고 10 빼고 5 넣고 5 빼는 세상의 법에 땅바닥을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번 나오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keep going.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자녀에게 너의 믿음을 어떻게 전수했느냐, 너는 너의 자녀에게 너의 손자에게 나는 법을 가르쳤느냐,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에 그 닭처럼 땅바닥에 패대기 채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손그늘이 그를 받아준다는 것을 너는 가르쳤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나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에게 온전히 전수할 때까지, 온전히 전수할 때까지, 온전히 물려줄 때까지, 온전히 물려줄 때까지, 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손들도, 나의 자손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임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절벽 위에서, 걱정과 염려 위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룹하시고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36년 정말 놀라운 세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니 영락교회가 아버지 1980 아버지 하나님 연대에 이곳에 세워져서 아버지 놀라운 믿음의 행진들을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들들도, 우리의 딸들도, 우리의 손자도, 우리의 손녀도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동안 아버지 이 땅의 모이를 주워먹는 닭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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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keep going, keep going.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독수리의 날개짐과 같은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자 손녀에게 믿음의 법칙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